Manners make it ducks. 안녕하세요 여러분, 캐스맨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이 페푸드 브랜드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습니다. 대신 이 페푸드 브랜드가 다루고 있는 이 프로틴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매우 핫한 프로틴이죠. 바로 인섹트 프로틴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브랜드 요라는 인섹트 프로틴만 생산하는 인섹트 전문 영국의 스타트업인데요. 사실 국내에서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영국에서 온 인섹트 프로틴 요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요라, 2019년에 런칭한 인섹트 프로틴 전문 스타트업입니다. 이렇게 뭐 총과 윌이 합심해서 회사를 만들었고 밀웜이 아닌 동해 등해를 사용해서 페푸드를 만들고 있어요. 이 요라에 쓰이는 곤충은 네덜란드의 프로픽사의 공급을 받고 있는데요. 이 프로픽사는 2020년 1월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인섹트 팜입니다. 규모도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곤충 자체 퀄리티는 여기가 가장 우수한 편이에요. 이 요라가 신기한 건 거의 모든 재료를 영국에서 자체 수급하고 있는 점입니다. 동해 등해와 이 동해 등해 울만 네덜란드에서 수입하고 그 외 전부 영국산으로 레시피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영국 내 원자력 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이게 가능한가 싶었는데 요라는 영국 로컬 푸드로만 만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재료 GMO 프리인 동시에 중국산 원재료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인섹트 프로틴을 보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제 곤충 사료 특집 1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곤충 사료의 하이퍼 알러지는 사실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곤충이 특이한 단백질이라 좀 아이가 최초에는 알러지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계속 먹다 보면 알러지 게이지가 쌓여서 터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 이 인섹트 프로틴을 골라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데 사료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많은 인섹트 프로틴의 광고 중 하나가 바로 육류 대비 단백질 암료산 함유량이 높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함께 체크해야 될 것이 바로 체내 흡수율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 많이 줘봤자 몸에서 흡수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정말 좋은 논문이 있는데요. 인섹트 프로틴의 단백질 흡수랑 관련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여러 가지 곤충이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인 등해 등해만 볼게요. 이 BSF가 동해 등해고 유충 형태와 성충 형태 두 개로 구분해서 봅니다. 페푸드에 많이 쓰고 있는 가공류 밀, 생선 밀, 콩 단백질 밀과 곤충 단백질의 점수를 비교한 거예요. 자, 여기서 동물부터 보면 가공류, 즉 가공류 육부는 44.6점, 생선 밀 어부는 73.1점, 대두밀은 89.1점입니다. 육부는 안 좋은 건 알았지만 이렇게 스코어로 보니까 솔직히 최악이네요. 이것하고 비교했을 때 동해 등의 유충은 63.4점, 성충은 74.4점입니다. 최소 육분보다 이 곤충 동해 등해가 단백질 스코어는 높아요. 이렇게 보면 유충보다 성충의 스코어가 높아서 더 좋아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갓 곤충의 단백질 소화 흡수율도 체크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죠. 소화 흡수율 관련 란을 볼게요. 이 유기물과 무기물 스코어가 값이 다른데 저희는 OM, 즉 유기물 값으로 보겠습니다. 가금류 밀, 육부는 85.8점, 생선밀 어부는 82.1점, 대두밀 80.6점입니다. 확실히 닭고기가 소화 흡수율이 되게 높네요. 반면에 동해 등의 유충은 84.3점, 성충은 68.1점입니다. 성충이 드라마틱하게 흡수율이 좀 낮아지는데요. 이유를 찾아보니까 성충이 되면 될수록 곤충은 경화가 되어 단백질 흡수율이 낮아진다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이 동해 등의 유충과 성충의 차이가 뚜렷합니다. 순수 단백질 스코어는 동해 등의 성충이 더 좋았지만 흡수율 자체는 유충이 더 좋았어요. 이렇게 1장 1단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은 꼭 체크하시고 아이에게 맞는 인섹트 프로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사견이지만 단백질 효율성만 보면 인섹트 프로틴이 최소한 6분 들어간 사료보다는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자, 어쨌든 사견이 그러는데 이제 다시 이 요라로 돌아갈게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요라 스몰 브리드 알갱이를 볼게요. 이렇게 사료가 있습니다. 위에가 지퍼백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뜯고 보관하는 게 용이할 것 같아요. 이제 오픈할게요. 이즈 오픈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에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냄새가 이게 사료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사료 특유의 쩐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료를 좀 만져볼게요. 사료를 만져봐도 신기하네요. 기름기가 거의 없습니다.
기름기 같은 게 묻어나질 않아요, 손에. 그래서 좀 깔끔해요, 손 자체가. 뭔가 사료보다는 여러분 느낌이 냄새나 향이 건조한 비스킷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료 형태가 신기합니다.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삼각형인데 이게 막 그렇게 스몰 브리드라 작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스몰 브리드인데 크기는 대략 1.1에서 1.2cm 정도 될것 같고, 오리지널 퍼피하고 사이즈가 뭐 비슷하거나 살짝 이 요라 스몰 브리드가 클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오리지널 퍼피하고 비교해서 봐도 살짝 더 요라가 크죠? 즉, 스몰 브리드이긴 한데 그렇게 막 작은 사이즈는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벤트를 위해 내돈내산 요라 1.5kg 스몰브리드 제품을 개봉했는데요. 이걸 300g씩 총 5개로 소분할 예정입니다. 이벤트 참여 주제는 바로 우리 아이에게 인섹트 프로틴, 즉 인섹트 사료가 필요한 이유를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댓글 작성해 주시고 설문지 링크 들어가서 이벤트 참여까지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급여랑 청결제는 집사배송으로 보내드리니까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이제부터 요라 스몰브리드 주제를 보겠습니다. 전체 인섹트 함유량은 42.5%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요라의 인섹트 함유량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높아요. 그리고 이 요라는 흡수율이 좋은 동해 등의 유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충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쭉쭉 보면 동해 밀, 동해 생육, 오이를 합쳐서 42.5%입니다. 그리고 귀리가 있네요. 롤그랜 레시피인데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기관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옥수수가 있네요. 옥수수가 있는 건좀 별로인데 아마 이 옥수수를 전분 목적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조류가 있는데 이 해조류는 카라기난이 아니고 건조 켈프라고 해요. 이 켈프는 슈퍼푸드라 좋죠. 그리고 소화에 도움이 되는 이 비트프리가 있고 관절 건강에 좋은 글루코사민과 콘졸툰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연 보존제인 초코페롤이 있네요. 그에 뭐 각종 채소, 과일, 미네랄 등등이 있습니다. 단, 의심 성분 플러스 주의 성분 모두 있습니다. 의심 성분부터 보면 의심 성분인 감자와 완두콩이 있어요. 이 재료는 DCM을 유발할 수 있기에 의심 성분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료는 메티오닌 시스텐 수치 플러스 타우린 수치를 체크해야 합니다. 요라는 공개된 메티오닌 시스템 수치와 타우린은 없지만 유럽 PDF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영양소 파트에 좀더 자세히 볼게요. 주의 성분으로는 여러분 황산구리와 아산란산 나트륨이 있습니다. 이 황산구리는 필수 영양소 중 하나인 구리의 보충제로 켈라이트 처리된 것보다 생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많이 먹으면 이 간에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주의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구리 영양소는 켈라이트가 되었든 황산 처리가 되었든 많이 먹으면 간에 안 좋아요. 이 구리를 많이 먹어서 간에 독성을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구리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함유량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둘째, 아산란산 나트륨. 이거는 셀레늄의 무기태 형태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동물의 체내 흡수율이 유기태 형태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이거를 많이 과량 급여했을 때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죠. 다만, 효모를 소화하지 못하거나 효모 알러지가 있는 아이는 이 아산란산 나트륨으로 셀레늄을 급여해야 하는 게좀더 안전합니다. 역시 이 아산란산 나트륨도 함유량 체크를 해봐야 하죠. 그래서 보면 황산구리는 14mg, 아산란산 나트륨은 0.29mg을 첨가해서 아주 소량 넣어서 제 생각에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의 성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분이니까 이 부분은 고려해 주시고 골라주세요. 자, 열량소 보겠습니다. 요라는 영양소 공개를 그렇게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내부 자료를 받으면 댓글로 공유할게요. 조단백 24%, 조지방 15%, 조소미 5%, 조해본 8%, 수분이 10%라서 탄수화물은 38%입니다. 인섹트 함유량이 42.5%대라 탄수화물 비중이 다소 높습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율이 24, 15, 38의 중단백 저지방 사료입니다. 단백질과 지방 수치가 좀 낮은 편이라 다이어트가 필요하거나 고단백이 부담스러운 아이가 먹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칼슘과 이는 1.2%와 1%로 비율이 1.2대 1.0입니다. AFCO 최대치 2.2대 1 충족하고 있죠. 오메가3는 0.5%가 들어있긴 한데, 그 중에 EPA가 DHA 수치가 공개되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메가6&3 비율이 약 8대 1 정도로 꼭 필수로 오메가3 급여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 정보 외에는 영양소 정보가 나온 게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사료에 뭐 유산균이나 뭐 다른 표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꼭 소화 건강에 좋은 유산균 플러스 프리바이오틱스도 함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디테일한 영양소 정보는 제가 받는 대로 댓글로 추가하겠습니다. 자, 전체 칼로리는 3,610칼로리 퍼 킬로그램입니다. 저희 반에가 추정한 공식에 4, 9, 4를 넣고 다시 계산하면 짠! 3,830칼로리 퍼 킬로그램으로 나옵니다.
대략 220칼로리 정도 차이가 발생했는데요. 차이가 꽤 큰데 저 일단 우선 저 반응 칼로리 값으로 볼게요. 단백질과 지방 수치가 중간이라서 그런지 뭐 칼로리가 그렇게 확 높지는 않습니다. 뭔가 레시피 자체가 활동량이 작고 좀 고단백 고지방이 부담스러운 하는 아이들에게 좀 특화된 레시피입니다. 레시피 자체가 시니어 아이 타겟으로 만들지 않았나 싶을 정도예요. 어쨌든 칼로리가 낮아서 좋습니다. 자, 이제 살펴볼 건 다 살펴봤으니 체크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추럴 주유성분 있었죠? 브라큐어. 두 번째, 하이밋 전체 육류와 동물성 지방이 최소 40%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합격. 세 번째, AFCO 영양소 가이드라인 충족하고 있습니다. 합격. 네 번째, 명확한 성분, 전성분 공개되어 있죠? 합격. 다섯 번째, 리콜. 유라는 런칭한 지 별로 안 되긴 해서 사실 5년을 봐야 돼요. 현재까지 리콜은 없긴 하지만 반만 합격으로 할게요. 최종적으로 유라는 유라의 스몰브리드는 체크포인트 3.5개 합격했습니다. 자, 오늘은 디테일하게 유라 스몰브리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동해동해 단백질은 지방 42.5% 사용 중단백 전지방 레시피 스몰브리드 파이트. 사실 인삭트 프로틴 자체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는데 그중 유라는 가장 인삭트 함유량이 높아서 제가 관심 있게 봤던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업체 자체가 2019년에 좀 시작한 신생 브랜드라 아직 개선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지만 계속 제품을 연구하고 뭔가 관련 피드백을 계속 받고 있는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인사트 프로틴에 대한 의구심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영상 준비를 하면서 요라 본사에 이것저것 참 문의를 많이 했는데요. 정말 친절하게도 계속 답변을 줘서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시거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언제나 열려있고 영상 내에 정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정정 게시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사료 선택은 보호자님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의 게스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